키오미, 일어나요. 건들지 마요. 키오미, 빨리 일어나요. 후암, 개운해 너무 잘 잤다. 어? 근데 PD님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오늘 인터뷰 있는 거 또 까먹고 자고 있으면 어떡해요, 키오미? 키오미, 자도 피곤한데 키오미만의 수면 유형을 알고 그에 맞는 맞춤 치료법도 찾아야겠어요. 예, 수면 유형? 맞춤 치료? 그게 뭐예요? 자, 저를 따라오시면 알게 됩니다. 자, 여기로 오시죠. 잘 오고 있나? 그래, 잘 오고 있군. 으악! 안녕하세요, 박사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학 데이터부의 박지은 책임연구원입니다. 저는 보건학 역학을 전공하고 수면과 같은 생활습관의 위험 그리고 맞춤형 치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수면 연구에 대해 모르고 있는 구독자들을 위해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희는 체질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수면의 특성이 달라지는지를 연구하고 있고요. 또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수면을 측정한 연구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면 특성에 따라서 인지기능 장애와 같은 다양한 질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이번 연구에서 수면 유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기존의 연구들은 건강에 대해서 수면 시간 그리고 수면의 질에 대한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이번 저희 연구에서는 수면 패턴, 그러니까 아침형, 저녁형에 따라서 수면 시간 영향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오미가 알기로는 8시간이 적정 수면 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가이드라인이 있나요? 네, 많은 가이드라인에서는 7시간에서 9시간이 적정 수면 시간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에서는 아침형과 저녁형 이런 패턴에 따라서 적정 수면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정 수면 시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 연구 결과에서는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도가 가장 낮은 적정 수면 시간을 분석하였는데요. 아침형에서는 5시간에서 6시간, 저녁형에서는 7시간에서 8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키오미가 추가로 논문에서 이런 내용을 봤는데 정확한 보고일까요? 저희와 공동 연구했던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팀에서는 저녁형이 아침형보다 인지기능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보고한 바 있는데요. 사실 아침형과 저녁형의 인지기능을 비교했던 기존의 연구들은 연구 대상자의 연령 혹은 인지기능 검사를 수행했던 시간대에 따라서 각기 다른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침형, 저녁형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겠죠? 박사님, 아침잠이 많은 사람은 게으르다? 이 말이 진짜일까요? 이번에 저희랑 공동 연구했던 영국의 연구팀에서는 저녁형이 아침형보다 더 창의적이고 인지기능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사실 인지기능 검사를 수행한 시간대에 따라서 아침형과 저녁형 어느 그룹이 더 인지기능적으로 우월하다라고 말을 하긴 힘들 것 같고요. 다만 개인적인 생활 습관을 고려해서 어느 시간대에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유독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인지기능 저하에 관련된 치료법이나 한의학적으로 밝혀진 내용이 있을까요? 치매와 같은 질환에서는 신경 전달 물질과 관련된 약물 요법을 하고 있고요. 치매 약만 쓰는 것보다 한약과 같이 치료했을 때 더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인지기능 저하 혹은 경도 인지장애 수준에서는 비약물 요법을 통해서 병의 진행을 늦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오미, 궁금한 거 있어요. 비약물 요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인지 훈련이나 운동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음악 요법, 미술 요법, 그리고 비치료와 같은 비약물 요법이 있습니다. 박사님,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이 궁금해요.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면 유전적인 요인이나 체질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 질환 발생의 위험도 그리고 치료 효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수면과 같은 생활 습관의 영향 또한 개인별로 다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똑같은 수면 시간을 가지더라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경우에 느껴지는 피로도가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키오미도 일찍 자던 늦게 자던 똑같이 피곤해요. 네, 그래서 저는 똑같은 수면 시간이지만 이렇게 아침형,
저녁형 같은 수면 패턴에 따라서 영향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키오미는 얼마나 더 잘 수 있는지 생각을 하는데 박사님의 멋진 생각으로 좋은 연구 성과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네요. 이번 연구 성과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연구는 저희 한국 한의학연구원과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연구팀이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연구 결과는 정서장애 학술지 그리고 BMJ 퍼블릭 헬스라는 학술 저널에 실렸고요. 수면과 인지에 대한 연구 결과이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기사로도 많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오예! 대단한데요. 역시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인 수면욕에 플러스로 세계적인 인류 대학교와 협업이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키오미, 근데 사실 아침형과 저녁형이 너무 헷갈리는데 혹시 기준이나 자세한 설명 해주실 수 있나요? 아침형, 저녁형은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가장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좋은지와 관련된 생체 리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보통 아침형, 저녁형 설문지를 이용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침형, 저녁형 설문지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지, 그리고 오전 시간대에 얼마나 피로한지 혹은 졸린지, 그리고 집중을 요하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어느 시간대에 하는 것을 선호하는지와 관련된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문지 중에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한 가지 항목으로 평가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여러 가지 항목에 기반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 연구 같은 경우는 선행 연구에 기반해서 일어나는 시간, 즉 기상시간에 기반해서 아침형과 저녁형을 분류하였습니다. 아침형 같은 경우는 오전 4시에서 6시 반에 일어나는 사람들, 그리고 저녁형은 오전 8시 반에서 11시 반에 일어나는 사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밤 12시에 자고 아침 8시에 일어나는데 무슨 형인가요? 역시 흑함형인가? 그런 경우는 중간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박사님,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 기간은 얼마나 걸리셨나요? 이번 연구는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를 이용했기 때문에 데이터 수집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연구 기획부터 연구 디자인을 설계하고 또 데이터를 받아서 결과를 도출하기까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로 앞으로도 어떤 좋은 영향을 기대할 수 있나요? 우리가 개인별 맞춤형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처럼 개인적인 특성에 고려해서 적절한 수면 시간이나 수면 패턴, 건강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게 가능하다면 한의계는 앞으로 더욱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겠군요. 이번 연구 성과에 대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수면 시간이 외국에 비해서 짧은 편이고, 연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수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번 연구를 통해서 수면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조금 기여한 것 같아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수면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서 적절한 수면을 통한 건강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잠을 사랑하는 키오미로서도 이번 글로벌 그리고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연구 성과는 정말 반갑고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의학 데이터부 박지은 박사팀 화이팅!